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제가 한 1년 거의 반 가까이 됐죠.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작년 이제 여름 좀 전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초여름?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여름 정도? 네, 맞아요. 그쯤 했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아닌가? 더 아닌데 한 3, 4월 뭐 이때쯤 되지 않았나요? 5월? 거의 5월 한 이런 때쯤에서 한번 이따가 한번 보는 걸로. 알았어요. 상당히 이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막 휴가 체험도 갔었고 맞아. 그리고 또 굿도 이제 신내림 굿도 해가지고 참 어떤 대망의 편이었죠. 그 설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참 재밌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도 간장 가장 순수하게 간장. 가장 이게 좀 순수하게 담았던 어떤 이런 편이지 않을까 참 생각이 드는데, 네. 그간 참, 저도 이제 되게 감사했고, 마치 뭐 마무리만 하는 아, 그러니까. 나 어디 가니? 되게, 네. 이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아까 방금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무당이 아니셨다면, 어떤 걸 한번 해보셨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내가 부당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니었다면. 나는 원래 꿈이 가수였으니까. 가수요? 응.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으니까. 밴드? 밴드요? 선생님 드럼 치시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했었죠? 응. 했었죠? 응. 뭐. 지금, 뭐, 북장구진? 뭐, 세 가지 엎어놓고 하면 뭐, 비슷한 느낌은 나. 뭐 번외라면 어떤 지구를 지키는 세일러문? 아까 이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선생님께서는 이제 영상에서 짜장면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짜장면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짜장면을 네. 많이 좋아한다는 건요, 이게 좀 어떤 보통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욕망이에요. 그냥, 짜장면이 그렇잖아. 그냥 누구나 다. 그리고 좀 이제 좀 소박한 사람들, 뭐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게 짜장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짜장면이 그냥 내 이상? 그냥 나도 평범하고 싶다. 왜 근데 참왜 갑자기 좀 촬영이 좀 이런 미안해요. 이런 의도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거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이거 아니었는데. 씨, 거짓말해. 씨, 이달란 좀 맨날 거짓말 못해갖고, 씨. 근데 참, 어제 좀 됐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정말. 이 자리에서 거짓말 못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나 진짜 막, 나 진짜. 속에는 막확 터져. 나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정말 미안해. 이거 아니었는데. 아니, 좀, 짜장면이 되게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되게 우스갯소리로 되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했어요, 진짜로. 그냥 워낙에 또. 미안해, 이거. 안 이게. 맞았죠? 아니, 좋아요, 좋아요. 저분들 아주 그냥.
어제 이제 약간 좀 주제를 그럼 약간 조금 바꿔서 무당은 직업이 아니라 정말 숙명이잖아요. 맞아요. 무당에게는 일반인의 삶을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일까요? 많이. 정말. 어떤 점이 가장 참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이요? 네. 그냥 유년 시절에는 그냥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는 친구들이랑 막 그냥 고무줄 뛰기 하고 노는 거? 그냥 나 고무줄 뛰기 하고 놀고 막 그러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저거 뭐 말뚝박기 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소풍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근데 난 그런 거 잘 못했거든. 아, 그런 걸 못 하셨어요? 응. 그리고 또 이제 소녀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서는 어울리지를 못했어. 응, 같이.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첫 인터뷰를 할 때 네. 그때가 이제 방울을 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건 20대 때. 네. 정말 그 전까지 계속 눌림을 네. 하셨다라고 먼저 그때 말씀하셨는데 눌림을 하면 잠시 효과가 난 나 같은 경우 길어봤죠. 6달? 1년에 보통 2번, 3번 이렇게 갔어야 되니까 눌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유튜브 매체나 어떤 무당에 대한 이런 편견 자체가 많이 또 누그러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사실 어떤 이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을 때 아닌가요? 정말 심했죠. 정말 무당이라고 하면은 그 집 자식하고는 아예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고 정말 막 그랬었었어. 우리가 뭐 죄 짓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들 그렇게 그랬는지 몰라. 정말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정말 이 남들 시선에는 정신병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진짜로. 정신병? 그러니까 어떤 신의,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병, 얘가 좀 애가 이상하다. 그리고 혹은 얘가 정말 이 무당이라는 어떤 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 건드렸다가 나까지 나한테 어떤 이런 해가 오지 않을까. 끝에 자가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면 해가 오지 않을까? 쟤는 항상 귀신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아이야. 저 집 귀신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는 집.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가볍게 인터뷰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내가 나도 좀 즐거운 마음을 앉아야 되는데 이 자리면 앉으면 좀 이렇게 이게 저는 이렇게 그냥 있는 솔직 뭐 그게 습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네, 있으면 그렇죠. 거침없이 그냥 필터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지금은 나 인간 제자 나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것도 그냥 밖에서 수다 했으면 또 나를 좀 감추고 싶은데 그거가 요 자리에선 또 안 되네. 아무래도 또 점상 또 앞이고 또 이제 또 신령님들을 또 여기 또 이제 그걸 모셔놨다 보니까 또 이 습관이 된 거죠. 전 이제 몸에 뵌 거 항상 참 요즘에는 선생님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무당이 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저도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수다 솔직한 얘기니까 정말 정신세계도 이상해. 미안해요. 저는 진짜로 그렇거든요. 이제 또 많은 또 선생님들을 또 찾아뵙고 또 많은 어떤 이런 무속 현상들을 이렇게 좀 여태까지 보면서 와 정말로 무속의 선생님들 어떤 분들이 막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막 와 막 고급 외제차에 좋은 집에 근데 한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부러울 거 없어요. 정말. 근데 정말 뭐 좋은 외제차에 좋은 집에 뭐 그렇게 살기까지가 제자는 얼마나 그만큼 뼈를 깎고 살을 깎았을까? 그렇게까지들은 생각 안 해보셨을까? 그러니까요. 응. 근데 그게 왜 겉만 보고 화려하고 멋있다고 생각들을 해서 그렇게 무당이 못하려고들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 그 안에 그 어떤 이런 형태들을 보면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깎는 진짜 뭐 정말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만이 밥이고 맞아요. 네. 삶이라고 말씀하시다. 진짜 기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무당 없어요. 예, 진짜. 근데 너무나도 요즘에는 너도 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서 정말 쉬운 줄 아시나면 기도 뭐 국가지가 하면 되지. 못해. 버티기 정말 힘들고 저도 이제 설아나 금하나 용하나 저도 제자가 이제 셋이 있잖아요. 네. 정말 아이도 100일 수행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저 이제 힘든 걸 아니까 저 아이들 못 버텨서 나가 또 엎어지지는 않을까 지쳐나가지는 않을까 정말 막 유리 다루듯이 정말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다뤘거든요. 정말로 근데도 우리 아이들이 묵묵하게 또 잘 버텨와 줬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말 너무 그래도 감사하고 또 뿌듯한 거지. 그래도 옆으로 안 가고. 저보다도 이제 더 나이가 많으신 제자님이신데 그냥 괜시리 제가 그냥 보기에 되게 약간 기특한 어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봐도 약간 좀 있어요. 정말 올고지게 가려고 하고 바른 게 뭔지 알고 아이들이 좀 너무 좋아. 요즘에 요즘에는 좀 흐뭇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우리 이게 선생님과 네. 이렇게 방송상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유튜버를 처음에 시작했던 이후부터 시작해서 네.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에 걸어오셨던 어떤 이런 길들이나 네. 참 무당이 되기까지 정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참 아프고 힘든 것들이 정말 참 많으시잖아요. 정말 풀자면은 정말 막 백과사전만큼 그만큼 나올 것 정말. 그래서도 진짜 무당의 길이 쉽지 않다. 정말 좀 그래서 진짜 때려 죽어도 무당 안 한다는 게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 정말 진짜 그래요. 행여라도 어떤 선생님께서 그냥 너 무당 한번 해볼래? 근데 설령 그냥 한다 그래도 제가 뭐 영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이 길은 정말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외줄타기고 나 혼자의 구동에서도 많이 또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정말 거기서 또 깨달아야 되고 정말 정말 힘들어요. 이게 몸에서 힘든 게 아니라 심적에서. 그리고 저 본인 나 본인 힘든 이야기는 사람 누구한테 뭐 대화를 할 사람이 없잖아. 누구하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는 진짜 바람 속에서 얘기해야 되고 정말로 공기 속에 얘기해야 되고 나무 속에서 얘기해야 되고 물 속에서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구름 보면서 얘기해야 되고 나의 이야기들은 정말 그래야 되고 외로워요. 그만큼 나 힘들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도 못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할까? 정말 우리네들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분들한테 힘을 줘도 모지른 판국에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어떻게 해. 우리가 힘든 모습을 또 보여서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정말 이분들은 또 어떤 의지를 할 거야. 맞잖아. 네. 좋은 기운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짜장면 얘기할 때도 나만 갖고 있던 얘기였는데 나의 생각이 터뜨려서 나버려. 아까 좀 그랬었어.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되게 이 신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벅차고 힘든데 네. 누군가 손님들이 와서 되게 힘든 사연들을 막 풀어놓으면 되게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게 저희들 숙명이잖아요. 또 이 힘든 걸 또 우리가 또 얻고 가야 되고 짐을 메고 가야 되고 또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이분이 또 풀어져 가고 뭐가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괜찮아졌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에 또 힘내서 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걸로 네. 또 풀고 가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또 산에 올라가서 그 산신령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비고 가는 거고 이제 앞전에 이제 저랑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추후에 네. 이제 가을쯤 될까 가을 한 뭐 초겨울 뭐 이런쯤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김장 봉사를 하신다고 아 예 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참 무속인들도 네. 무속인 선생님들도 되게 이런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면은 참 뜻깊지 않을까 참 저도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에 보면 우리 무당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 무속인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네 이야기들만 조금 어떻게 잘못 따라지면은 막 뭐라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뭐 종교단체 중에 우리 무속인들만 갖고 특히 유별나게 그래. 근데 뭐 교회단체나 불교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는 뭐가 잠깐 뭐가 붐이 한번 사건이 터져. 근데 금방 또 없어진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뭐 기부? 뭐 봉사활동?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이런 무속 이런 계통에서는 크게 해봤자 뭐 산신제, 위령제 이런 거밖에 없잖아. 네. 서로 개개인적으로 해봤자 뭐 유니세프 뭐 이런데 뭐 개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뭐 기부 이런 거 정도지 뭐가 이렇게 크게들은 없잖아.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제자들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랬어. 이제 8월 초하루부터 네. 8월 초하루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김장을 하면 11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00일이란 말이야. 그것도 우리는 100일의 의미를 참 많이 더 보면 그래서 야 우리들이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야 우리는 5만 원을 받지 않냐? 그러면은 만 원당 야 500원씩 좀 이렇게 김장봉사 위해서 좀 떼놓는 건 좀 어떨까? 그랬어. 그러면 우린 점사비가 5만 원이니까. 네. 그럼 5만 원에 만 원씩이면 2,500원 아니에요? 네. 2,500원씩. 이렇게 한 분당 2,500원씩을 좀 떼놓자. 떼놔갖고 그걸 모아 모으면, 야, 우리가 4명 아니냐?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우리가 못 모아도 뭐, 4명이서 이렇게 모으면은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이상은 아닐까? 그렇죠. 점사비에서 뭐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500원씩 막 이렇게 떼어놔도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쭈쭈병을 사줬어. 이거는 제가 어저께 점사 가갖고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자님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땡글한 분 하면서 저금하는 재미도 생기고 우리 동자님들도 이제 저축이라는 것도 좀 아시게 되는 거고 또 이걸 갖다가 또 좋은 일에 또 쓰는 것도 또 아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걸로 해갖고 좀 옆에 좀 소외된 이웃들한테 좀 요즘에 또 독거노인들 너무 안 오세요 정말로 이제 뭐 그런 우리나라의 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소녀 가장들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해서 김장봉사를 해서 좀 이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는 것 좀 어떨까 하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근데 나는 그래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도 이런 이제 뭐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 뭐 제자님들 계신 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뭐 각기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산다. 우리가 무슨 돈만 밝히는 그런 선생님들도 아니고 무당들도 아니고 무당하면은 일단 사람들의 의식이 첫 번째가 돈만 밝혀. 돈만 하래. 이걸로가 너무. 그게 참 일부의 선생님들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돈만 하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집안이 정말로 안 좋으면 구타라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안수예비하라 하냐? 무당집이었는데. 맞잖아. 맞죠, 맞잖아. 진짜로. 어? 성수 뿌려가면서 어? 미사의 애들이라 그러고 뭐하라 그럴 거야. 촉혀놓고 구타라 그러지. 맞잖아. 부적서가 그러고. 그렇죠. 근데 저기 가면 맨날 뭘, 뭐만 하라 그래, 뭐만 하라 그래. 이게 인식이 사람들이 부당집 하면은 구타는 집? 이렇게가 되어 있어. 그리고 돈만 밝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아니거든. 정말 아니거든.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좀 알켜주고 싶어. 정말로. 네. 그래서.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오늘은 선생님과 좀 이렇게 가볍게 원래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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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볍게 이야기할 때 우리 거실에서 얘기하자. 내가 이 자리에만 앉히면은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이게, 어우. 이게 어떻게 무시를 못한다고. 18년 동안 이렇게 앉아갖고 이게 항상 솔직 담백 이거 다 거침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뱉는 게 이게 감정이고 뭐 원래 내 스타일이 그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감정이 주체를 못했네 또 이거. 내 생각에 있는 거. 남자랑 또 항상 또 저랑 저희 더 샤머니즘이랑 네. 같이 이제 또 소통을 해 나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네 더 많은 좋은 이야기 한번 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큰 크게 제가 뭐 이렇게 많이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무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솔직담백하게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정말로. 네. 정말 무당의 편견을 확 깨주려고. 내가 목표를 또 정했잖아 오늘. 저, 내가 저요? 무당의 편견을 확 깨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원래 새로운 목표. 아 나 정말로 전에 그 구월땡이 네. 아 내가 하나 더 보였어. 구월땡이 내가 그거 목표 주고 있었는데 그거 어쨌거나 내가 2만 명 되면 또 깐다 그랬어 내가. 그거가 하나를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조금 의욕 상실이 된 거야. 아 그것 때문에 막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목표를 새로운 거 또 하나 잡았잖아. 무당의 편견을 확 깨주겠다. 아무쪼록 또 오늘 또 좋은 얘기를 나누려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또 가쁜 눈물이. 아유. 아 그래서 아 나 다 걸려버려. 짜장면 얘기가 이렇게 슬픈 눈물 먹은 짜장면 나 진짜 뭐 어쨌거나 뭐 행복 전달 뭐 이런 거 할 거야 막 이런 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앞으로 또 찾아뵈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렇게 힘내시고 파이팅하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